다음 한자에 들어있는 빨간색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낚싯대를 들고 있는 비나리자가 칼도 들고 있네 칼도 낚싯대를 들고 있는 비나리자가 칼도 들고 있네 칼도 낚싯대를 들고 있는 비나리자가 칼도 들고 있네 칼도 낚싯대를 들고 있는 그래서요. 낚싯대를 치켜가지고 거기서 낚싯줄이 꺾어가지고 밑에 낚싯바늘 갈고리 있는 것까지 낚싯대 들고 있는 낙순이 치켜 꺾은 갈고리를 말합니다. 비나리자가 그래서요. 비침을 말하지요. 이렇게 치켜 꺾은 갈고리와 비침을 합친 글자가 바로 칼도자입니다. 18번째 칼도 부수 공부할 때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공부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칼도 부수 다른 글자를 익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낚싯대는 치켜 꺾은 갈고리고 비나리자는 비침이며 치켜 꺾은 갈고리와 비침을 합친 글자가 칼도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를 들고 있는 비나리자가 칼도 들고 있네 칼도 이렇게 음료를 집어넣어서 천천히 그 장면을 순서대로 떠올려줘라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낚싯대를 들고 있는 할 때는 뭐라고요? 치켜 꺾은 갈고리 비나리자 하니까 뭐가 떠올려져요? 비침 별입니다. 이렇게 치켜 꺾은 갈고리와 비침을 합친 글자가 칼도자다 하는 거죠.